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송가인이 살고 싶은 집은 어디일까요? 지난 19일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에서 인턴 코디로 송가인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날 박나래는요, 가인 씨가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데 홈즈에 의뢰하면 어떤 집을 구해달라고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송가인은 신축 건물 넓은 곳에서 살고 싶다, 노래할 수 있고 소리에 제약받지 않는 곳이면 좋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옛날에 가인 씨 5천에 40 집 구하는 걸로 들었는데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길 바랍니다. 송가인 씨 더 큰 집으로 이사 환영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방송에서 붐이 예술의 전당으로 이사가라고 했는데 저도 환영합니다. 가인님 우리 동네로 오세요. 저희 마을회관에 노래하면 다들 좋아할 겁니다. 소리의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지방으로 가야겠습니다. 가인님 좋은 집 구하세요. 송불리 집은 노출이 안 되길 바랍니다. 쉴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 송가인 씨 막 너무 집 찾지 마세요. 예, 송가인님이 집 사면 아마도 그 동네에 잔치할 것 같네요. 완전 복받은 동네 부럽다. 송가인 씨 건물 사셔서 월세 놓으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들어갈 겁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 송가인 씨 저희 동네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송가인 씨 큰 건물에서 노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여기로 오세요라고 아이디 고촉 돈 부장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야, 거기는 뭐 정말 노래해도 뭐 아휴, 최고다 최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송가인 씨가 소리에 제약이 없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 그곳은 어딜까요? 바로 팬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